지난 1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된 발굴 유해 3위 합동 안장식. 영면에 든 전사자는 고 원영철 1등 중사와 고 김홍조 하사, 고 김영인 결사 유격 대원입니다. 행사를 주관한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조사에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의 모습을 보여주신 호국 영웅들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. 선배님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강력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고 원영철 1등 중사님, 고 김홍조 하사님, 고 김영인 대원님의 값진 희생은 여기 모인 유가족들과 대한민국 육군 장병,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. 이어 유가족과 군장병 300여 명이 영웅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습니다. 한 송이 국화를 제단에 올리고 묵념하며 숭고한 넋을 기립니다. 고인들은 발굴 이후 유가족 간 유전자 일치 여부와 혈통검사로 올해 신원이 최종 확인됐습니다. 1951년 20세의 나이로 참전했던 고 원영철 1등 중사는 국군 8사단에 소속돼 1951년 8월 노전평 전투에서, 1950년 27세의 나이로 참전한 고 김홍조 하사는 국군 7사단에 소속돼 1951년 속살이 하진부리 부근 전투에서, 고 김영인 유격대원은 1951년 28세의 나이로 입대해 육군 결사유격대 11연대에 소속돼 설악산 일대 침투 기동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68년 만에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 영웅 유해 3위. 숭고한 넋을 기리는 많은 사람들의 엄숙한 인사 속에 깊은 영면에 들어갔습니다.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.